언니가 전 대신 대리인이에요? 뭐 그렇게 요구사항이 많아요? 왜 그래? 아니 이 사람 말을 못하고 언니가 대신 옆에서 통역해주는 거야? 또 살산년 신축년 해오년 정사자들로 다 10월 산달 열리틀일지 정사생나는 10월은 초여들의 이시에도 기기라 여느니 기기라야 오른 곳이 집에 신의 벌전이 많네요. 언니 스님 사주야 스님. 저 머리 빡빡 깎고 절로 들어가야 되게 생겼어. 어? 이 사주 자체가 언니 남자로 태어났었어 이제. 이거 기본적으로 여자로는 못 살아요. 응? 레즈비언으로 살든가, 어? 여자를 내가 여잔데 여자를 좋아하든지, 어? 본인이 일반적인 사주는 아니야. 이거 평범한 사주는 아니에요. 어? 스님의 사주가 많아요. 이거 뭐 말하자면 여자 스님, 어? 뭐 수녀, 어? 인덕도 들을 게 없어. 그리고 어디 몸 안 아파? 아, 그래서 다쳐요. 어? 이거 집안에 우리 같은 사람 없어요? 종교길 가는 사람? 엄마. 엄마가 교인, 뭐야? 교인. 교인이야? 교인인 목사야? 아니요. 바꿨어요. 종교에서. 불교를 오래 다니셨어요. 근데 아빠가 돌아가실 때쯤인가? 종교를 그때 확 바꾸셨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예 기도, 그 기독교에. 이거 완전히 이렇게 내가 봤을 때는 엄마도 이 집에 고집이 만만치가 않아. 어? 엄마 막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뒤로 넘어가야 되는 스타일이야. 그리고 본인이 이 엄마 때문에 이 집 자식들은 이 엄마 때문에 결국 아무것도 못해. 어? 이 엄마가 너무 쥐고 있고 풀지를 않고 어? 자식들을 자꾸 쥐락펄락 하려고 그러고 너무 억세니까 무당팔자야. 우리 같은 무당팔자 이 집안에는 언니네 집안에는 옛날에 선산을 잘못 움직이고 어? 이 선산에 왜 산소 조상님 산소들을 잘못 움직이고 이장을 하고 파냈는지 팔아먹었는지 이런 벌전이 있기 때문에 집안에 대대로 자식들이 이렇게 금전이 많았다가도 다 까먹고 거지가 되고 말년이 다 거지같이 돼요 언니. 어? 이 집안 자체가 이래요. 그리고 본인도 타고날 때 사주에 이게 조물주가 잘못 점지를 했어. 내가 봤을 때는 남자로 태어났었어 이대는 사주고 어? 여자 군인이 됐던지 경찰을 해먹던지 어? 머리를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이때까진 아무것도 아니 수족이 다 병신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지금 뭐 내가 아파서 병신이 되는 게 아니라 어? 풍파가 끊이지를 않아요. 사실은 이 엄마랑 헤어져야 돼. 엄마랑 헤어져야 돼. 분가는 무조건 해야 돼. 어? 그리고 건강도 언니 어디가 다쳐서 이런 거야. 지금 사고를 당해갖고 내가 볼 때는 뭔가 편치가 못해 보이거든요. 어? 아니요. 좀 운동 좀 했어요. 그게 아니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개울 것 같은데 이거 하고 술 먹고 떨어져가지고 눈이 잘 안 보여서 척추 다치고 이빨 나가고 그런 식으로 좀 다친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떨어지고 농협 해줘요. 이렇게 판매 물건 정리하는 걸 하면서 계속 다치고 뭐 부딪히고 떨어지고 막 이렇게 해서 계속 몸이 아픈 거. 그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게 척추가 안 좋고 허리 안 좋고 뭐 여기 이런 거 안 좋고 이런 게 다 안 좋아요. 건강이 계속 안 좋아요. 그리고 원래도 팔자에 단명살이 있어요. 어? 죽을 곤비도 넘어야 되고 몸에 흉도 지녀야 되고 그런 걸로 인해서 본인이 이 살을 단명살을 떼워는 가지만은 기본적인 사주에 명을 잇고는 있지만 팔자에 명이 길지가 못해. 어? 언니가 명을 잇는 방법은 원래 머리 빡빡 깎고 스님 돼가지고 어? 중 돼가지고 명을 이어야 되는 그게 제일 빨라. 어? 일반적인 사주가 아니야. 이 언니 한숨밖에 안 나오네. 집에서 엄마가 뭐를 하는데 엄마를 도와요? 돕는 게 아니고 그냥 같이 살아요. 아니시냐. 일을 돈 버는 사람이 얘밖에 없으니까 그거 이제 생활비나 그 이 언니는 거. 지금 그 농협에서 그런 거 하는 거야? 반쪽이 지금도 이틀 하는데 근데 이 엄마는 맨날 그 만약에 이 언니 분가한다 그러면 졸도한다 그럴 텐데 그러면 못 나가요?
그 저는 제가 애한테 얘기한 게 혼자 나가면 임대라도 이제 하나 하고 지금 그 집이 있으니까 엄마한테 팔아서 엄마 이제 비상금으로 쓰시고 일하지 마시고 얘가 이제 어차피 벌고 하니까 엄마만 모시고 들어갔으면 오빠는 뭐 어차피 커갖고 성인이니까 뭐 나가서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엄마를 따로 모셔갖고 근데 이 오빠 아무것도 안 하잖아 백수잖아 네. 아무 생각도 없는데 돈 벌 생각도 없고 맹해요 앞으로 뭐 그런 생각 없어 아무 생각 없어 전혀 방에서 나오질 않으세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이거를 이 언니만 생각했을 때는 분가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내가 볼 때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집은 팔아서 뭐 조그만 데로 움직이든지 어떻게 해서 움직이는 건 움직여야 될 것 같아 여기 집이 어디예요? 상화동이에요 그 뭐야? 용인시 용인? 그 집은 좀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오빠 일 안 해. 나 갈 데 없어, 언니. 그거에 나와요? 응. 한 번도 봐준 적 없는데. 뭘 봐준 적 없어? 아, 처음 이렇게 적어낸 건 요번이 처음이에요. 저 오빠 아무 생각 없어. 일 안 해. 엄마만 믿고 있죠, 엄마만. 그러니까 이게 참각인 게 엄마가 얘한테 돈을 받던 카드를 받던 그걸 융통을 하셔서 대출이든 뭐든 하시고 오빠한테 돌려치기 펴주고 계시고 엄마는 이제 뭐 교회든 어디든 음식이나 뭐 이런 거 받으시면서 조금 뭐 소소하게 뭐 하신다고 하는데 정확히 모르겠고 유공자세요 아빠가 그래서 엄마는 그 혜택을 받으시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엄마한테 물어봐라 생활비가 어떻게 가는지 물어봐라 하는데 엄마는 꽉 닫고 계신 거 그리고 얘가 이제 돈을 주든 안 주든 하면은 나가든지 하라고 그러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고 이제 돈을 조금 주시면 우리 딸 우리 공주님 얼른 들어와 이렇게 하고 근데 저 엄마가 집도 안 팔겠는데 엄마가 안 판다고 안 해요? 네 안 팔고 처음엔 저 제 이름으로 오빠를 못 믿으니까 주려고 하다가 다시 아 제가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집을 그럼 이 사람은 만약에 저 집에서 나오려면 그냥 빈털터리로 지금 몸만 나와야 되는 거야? 제가 그래서 이제 주소를 저희 집으로 옮겨놨든 지역을 좀 바꿔서라도 그 혼자 임대 아파트 같은 거 있잖아요. 청년 뭐 이런 거든지 뭐든지 이렇게 LH 거기다가 이제 어차피 조금 돈이 있긴 한데 그것도 지금 위태로 우니까 그거 보고 달리기 전 그냥 집 나가세요. 그렇게 해서 집 나가. 저 엄마가 저 오빠 앞으로 집을 해줘도 본인 앞으로 절대 안 해줘. 말만 그래. 하루에 변덕이 죽을 듯하고 변대떡 뒤집듯이 갑자기 벗겨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나가. 그 집에서 살다가는 본인이 제명에 못 죽어. 아무리 부모도 뭐 여태까지는 했잖아. 나가세요. 그러면 올해나 내년에 그 나가도 좀 괜찮은 그런 게 언제 있는지 좀 집 나가도 되냐? 아니 언제쯤이나 지금이라도 나가세요. 준비가 안 돼서 맨날 준비해놓고 근데 저 사람이 자꾸 그렇게 한다 하면서 계속 이래 근데 언니는 도대체 저 사람이 언니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잘 살아요. 어? 그냥 살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주는 고등학교 때 친구거든요. 고1 때.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저도 좀 머리가 아픈데. 언니 살면서 성 정체성에 문제가 없었어요? 있었죠. 있었는데 그냥 사는 거죠. 지금도 그래요? 아 지금은 아무 생각 없어요. 아무 생각 없어. 왜 웃어 언니? 어쩌 답답해서. 왜 말을 해봐. 대답을 대신 좀 해봐. 네? 아니 그 머리를 길러라. 근데 나 자르고 싶은 게 좋아. 아니 좀 이렇게 머리를 길러서 좀 해주면 또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선도 한번 보러 간 적도 있어요. 이제 화장도 해주고 이제 좀 옷도 빌려주고. 못해 저 언니. 그러니까 해줬는데 그때는 또 너무 좋아하고 여기저기 뭐 자랑도 하는데 또 어느 순간 이렇게 머리를 후딱 잘라갖고 와갖고 어떡하냐고 뭐 그냥 그래 이래버리면 같이 막 이렇게 하다가도. 아, 답답해서 저같이 막 기운이 빠지고 그러니까. 근데 언니, 본인 건강 생각해야 돼요. 다치고 깨지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속에도 그렇게 지금 건강이 편치가 못해. 기력도 없고, 혈액순환도 안 되고, 언니 지금 온전치가 못해. 그래?
너무 그 운동 열심히 하는데. 그리고 불공 많이 들여. 불공? 응. 언니는 사주에 이 부처님 사주가 있어서 어디 다니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럼 뭐 철라도 켜놓는거 뭐 그런거 해도 되든지. 본인이 가까운 절에라도 자꾸 다녀서 불공을 드리라고. 이거 10월 초여드리면은 이거 빨리 내가 부모하고 갈라져야 돼. 빨리 그래야지 살아. 저 오빠는 뭐야 저게. 먹고 대학생도 아니고 저거 부모한테 들러붙어 갖고 거머리도 아니고 저거 맨날 밥이나 축내고. 오빠 생년월일 생년월일 맞아 언니. 저긴 엄마가 다 고쳐줘. 당뇨 있어요? 당뇨? 아 당뇨 있어. 눈도 백내장했고. 그거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주급병도 아니고 자기가 다녀야 되는데 직구석에 있으니까 더 당뇨가 오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움직이지도 않고 병원 다니면서 중간중간에 돈을 뭐 사 먹던지 하는 게 다 이 카드로 이제 쓰고 하니까. 그게 엄마가 주신 거. 빨리빨리 자리 잡아서 나가세요. 아셨죠? 저 직장은 지금 계속 다 떨어져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다른 데 가는 게 낫나요? 직업은? 마트에서 일하고 있는데. 농협 하나로마트. 다른 데 가셔도 돼요. 자꾸 이태위태해서 제가 보이는 게 자꾸 떨어져 나가서. 다른 거 적은 거 없죠? 없어요.